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1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보다 더욱 귀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있는 것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거나 또 분량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단일 사건으로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영화가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확립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도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광을 누리는 길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인생은 솔로몬 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흥하면 이스라엘도 흥하고 솔로몬이 망하면 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솔로몬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거하시는 곳은 백향목으로 또 순금으로 지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에 열중하고 있던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된다. 모든 것 다른 것보다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경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도 이기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해서 그 건물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었고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실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했던 언약궤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언약궤는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외국 군대에 의해서 여러 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성전 건축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한다면 그 성찬은 아무리 성찬을 많이 받아도 떡과 포도주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받아먹고 마시는 그런 떡과 포도주는 그저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또 순종이 없이 세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8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살아주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보면 6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임한 말씀을 솔로몬이 그대로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하나님은 없음을 분명히 알고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9장에 나오는데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8절과 9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혹시 춥지 않으시나요? 추워요? 왜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춥답니다. 이거 꼭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추운 표정을 이래. 그리고 조금 더우면 이제 부채질을 하면 제가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 참.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의 요점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전의 존재나 성전의 화려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든지 그 백성을 떠나시든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그걸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찬양, 예,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아름답게 우리가 치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서울 상암동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드님 프랭클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행사의 취지는 50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320만 명의 그런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울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그 전환점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됐는데 그때 부흥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집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한다고 하루 몇 시간 그 집회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예수 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성도를 불러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라고 우리가 응원하고 그렇게 정말로 TV를 오랫동안 구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때만 경기를 잘해야 될까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변함없이 열심히 연습을 해야 금메달 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 정말로 변덕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상암동 그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루 그렇게 모였다고 우리나라의 부흥이 될까요? 그 예배 드리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부흥이 오겠습니까? 안 그러니 척 하면서 내 할 거는 다 하고 내 입속은 다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이걸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얻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순종할 때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도 안 나요. 어려운데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찬양 듣고 눈물 흘리는 것 그래라, 찬양 듣고 너희가 감동을 얻고 그 눈물을 흘려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지만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말씀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변함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거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거하겠다고요?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1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성전에 거한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중요한가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건물이 별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아, 우리 목사님이 중요하지 않대.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죠. 예배 드리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해 나섰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면서도 성막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고 성막을 짓는 사람이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복을 받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도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12절 한 번 더 볼게요.
12절. 자, 내가 지금 이 성전,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완전히 뚱딴지같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네가 잘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네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잘 지어드리는 것, 그 마음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 아니라, 성전 건축했다고 우리에게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킴으로 인하여 성전을 지었던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